홍천군이 지역 5대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 세운 공공조형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설치 위치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형물 관리를 위해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거미줄에다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고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공공조형물이 공원이 아닌 대형 상점 앞에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홍천군이 세운 공공조형물은 10개, 예산 12억 원이 쓰였습니다. 주로 한우와 옥수수 등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조형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홍천군이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조례로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 안에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조형물의 타당성부터 검증하고 만들어진 조형물에 대해선 관리부서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세워진 공공조형물도 전수조사합니다. 한 해 수천만 원의 예산이 쓰이는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그런 공공조형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향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예산을 낭비를 예방하고자 우리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조형물 관리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자치단체 가운데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절반인 9곳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